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마스크 플로우의 Asymmetric Feature Matching with Runnable Occlusion Mask라는 논문이고요. 팀원으로는 양기창, 조용민, 최준용, 허다운, 홍지웅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이인규입니다. 먼저 이 마스크 플로우넷을 이용해서 옵티컬 플로우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논문에 소개하기 앞서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옵티컬 플로우는 흔히 동영상 같은 두개 이상의 연속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그 이미지 속에서 물체들의 움직임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쓰이는 작업인데요. 여기 왼쪽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축구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을 매그니튜드로 픽셀 와이즈하게 익스프레스하는 방법을 옵티컬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태스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논문에서 소개된 마스크 플로우넷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첫 번째 이미지 1인 레퍼런스 이미지와 두 번째 시퀀스인 이미지 2를 이용해 가지고 피처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그 피처 피라미드를 형성한 걸 이용해서 두 번째인 이미지를 첫 번째인 레퍼런스 이미지로 와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와핑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코어스 볼륨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픽셀 와이즈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해서 플로우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플로우 넷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은 중간에 오클루전 마스크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로 워핑을 할때 여기 이렇게 손이 두 개가 나타내는 고스팅 이펙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스팅 이펙트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피처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손이 두 개가 되면은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을 할때 어느 손이 진짜 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오클루전 마스크 어웨어한 것을 따로 배워가지고 추가를 시켜줌으로써 이제 왼쪽에서 마스크드 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두번 뒤에 있는 손을 지워주는 과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더잘 트레인하게 해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피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뒤에 있는 손을 지워서 진짜 손만 나올 수 있게 알아볼 네트워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처 피라미드를 이미지 1과 이미지 2에서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시메트릭한 OFMM이라는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을 따로 이용해가지고 코어스 볼륨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더해서 플로우를 형성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시메트릭한 OFM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배우기 앞서 먼저 어시메트릭한 OFMM에서 이제 FMM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MM인 피처 매칭 모듈은 이미지 피라미드에서 피처를 먼저 익스트랙을 하고 여기서 이제 FL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이미지 피라미드의 레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fill인 flow displacement를 구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서 첫 번째 이미지로 가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feature extractor를 이용해 가지고 correlation layer를 구해서 cost volume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occlusion aware와 feature matching 모듈인 OFM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FMM, FMM에서 OFMM으로 가는 과정이 여기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우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과정을 추가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Fig인 Flow Displacement만 배우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인 오클루전 마스크 그리고 뮤인 트레이드오프 텀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네트워크가의 트레이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만 추가해도 오클루전 마스크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왜 뮤를 추가했는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퀄리테이티브하게 이미지를 비교해가지고 뮤를 추가했을 때 더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게 그 이미지인데요. 중간에 마스크는 뮤 없이 데이터만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한 거고 오른쪽은 뮤를 추가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결과인데요. 여기 우측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오클루전인 부분을 꺼멓게 더 잘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뮤를 추가함으로써. 하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뮤가 없을 때에는 마스크가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로도 충분히 오클루전인 부분을 살짝 지워주긴 하지만 뮤를 추가했을 때 더 깔끔하게 오클루전인 부분을 없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asymmetric한 OFMM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여기서 asymmetric한 OFMM은 그냥 OFMM에서 마지막으로 deformable convolution layer를 추가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의 트랜지션이 asymmetric하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건데요. 네, 여기서 deformable convolution을 이용하면은 이미지가 deform하는 것까지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deformable한 convolution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흔히 이전의 논문들에서는 symmetric하다는 가정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움직이면은 시메트릭 예를 들어서 왼쪽에 사람이 있는데 아까 같은 이미지에서 왼쪽에 있는 축구 선수가 오른쪽으로 그대로 움직이면은 시메트릭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움직이지만 실제 리얼월드는 3D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축구 선수가 앞뒤로 움직였을 때 이미지 전체적으로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까지 더 잘 배울 수 있게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1과 이미지 2 간의 트랜지션이 asymmetric하다고 가정을 해서 asymmetric한 deformable convolution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asymmetric OFMM을 이용해가지고 마스크를 배운 qualitative한 result입니다. 보신 것 같이 이제 검은 부분으로 오클루전이 있는 여기서도 이제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최종적인 네트워크,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이미지 1과 이미지 2의 피처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asymmetric OFMM을 통해서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우고 그리고 오클루전 마스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운 상태에서 피처 피라미드에 다시 더해가지고 오클루전인 부분을 지워주고 오클루전 마스크를 배우지 않은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해가지고 코스 볼륨을 만들고 각각에서 구한 코스 볼륨을 더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플로우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마스크 플로우 내 이전의 방법들을 비교를 한 건데요. 기존에 유명했던 PwC 넷과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마스크 플로우 넷은 러너블 마스크를 배우기 위해서 한번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플로우를 에스티메이트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PwC 넷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2배 이상이 소요가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대신에 accuracy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MPI 신텔과 키티 이미지 데이터 모두에서 PWC 넷보다 accuracy가 더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퀄리테이티브한 리절트인데요. 여기 두 번째 이미지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PWC 넷의 결과와 마스크 플로우 넷 S, 마스크 플로우 넷인데, 마스크 플로우 넷 S는 코릴레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피처 피라미드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더해가지고 좀더 심플한 방법으로 트레이닝한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미지 쪽을 잘 모르는데, 와핑이, 왜꼭 필요한지를 몰라서요. 혹시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핑을 함으로써 그 피처를 매칭이 더잘 되게 도와주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네. 부분, 왜냐면 이게 물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더잘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부분을 잘라주고 왼쪽 부분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피처가 더잘 매칭이 돼서 와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위치가 너무 다르게 있으면은 이 피처가 어떤 피처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와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지 두 개를 넣었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나머지를 시프트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개 이미지가 있을 때는 그 전에 시퀀스가 레퍼런스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그 T 플러스 1에 있는 이미지를 그 T0인 이미지로 와핑을 계속해서 진행해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